제가 조계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번 조계가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돼야 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전 세계가 지금 물난리로 나가는데 한 달 내에 어느 한 구석에도 편할 곳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힘든 때가 이르렀구나. 위기의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주의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요 우주를 승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성총회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이끄심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행성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시대가 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태동기가 있고 둘째로 신년기, 세 번째로 학장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어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놀란 종족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로서 형성될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벗어나 아라비아 강야에서 40년 동안 고통하며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 발전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시킨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왕성시킵니다. 오늘 보면은 제2기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제3기 지도자로 모세로 등극할 때 요동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본문 속에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 전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들려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마감한 후에 오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저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너희들이 기대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던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요단강 맞은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수와 다윗 위에는 1세트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계자인 요수아를 중심해서 제2세대들 어쨌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요수아는 과거 40년 동안 모세의 수용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눈여겨본 터 그 유약한 이세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요단들에선 요수아에게 반복하여 담대하라. 네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시도 않을 테니까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느낍니까?
시대는 가고 역사는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 조금도 흐트러놓지, 흐트러놓지. 이스라엘 태동기는 애굽에서 요셉이라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셨고, 광야를 거쳐는 시기에는 모세를 두셔서 이끌어 가셨고, 이제 마지막 요수아를 통해서 그 남은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이끌어 가시면서 요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각하고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적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 시대는 당시 요수아 등만한 얼음보다 더한 얼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했지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날 장래에 이르러 사람들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과연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하여 그들은 세상 탐욕에 물들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지나간 40년 동안 임목회를 하면서 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른다니, 어떤 데는 먹는 바도 없지만 명령이니까, 또 어떤 데는 이거 내가 감당하고 왔다 물러가 쓰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돌았지만 한 번도 제가 물러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신 앞에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분이 필요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때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나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을 도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 이 시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하루 연습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박사님은 이 샷을 누구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지 2권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분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원과 감동을 품고 있겠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었어. 그 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글씨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모든 일의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담대히 적다라는 이 능력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담대해야 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3절 4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릎 너희 발바닥에 받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레디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와 레바논과 조금 하수모라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저 해지는 변기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모세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된 바로 20년이 이르렀으니 너는 질투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니. 우리의 가난 따로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앞장에서 저렇게 내가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미 내가 수천에 거쳐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니 너희는 그저 말씀대로만 그저 혹시 따르기만 하면 돼.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오.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냈어요 안 냈어요? 물론 겁이 났죠.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반복해서 단단했을까? 그때 그 사정을 보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했으면 여건이 처음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선 가나안 땅 정복한 그때는 가나안 칠족이라고 아주 강력한 그 시대 부족이 살고 있어요. 성들은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4, 5개월 되면 이 요단이 건너돼가지고 33m 깊이, 넓이는 30m 안 되거든요. 강력한 일을 대고 그 건너서 전쟁 당한다. 그들은 사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유약한 여인과 이세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요수아는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 능력이 되는 모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걸 몸을 입고요. 요수아를 주님한 그들의 백성은 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약하고 천재의 경험이 천이 없는 이세들. 이것을 누가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홀이라고 저들이 털끝만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설까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내 약속이 실현되는 시점이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기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어느 때고 경계차고 이루어진다. 우리 경주 신앙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더 가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의존하지 않고 취사를 하는 생각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는 경험상으로 지난 40년 이 목회하면서 뭐 임목회한 목사님 얼마나 고비가 다 많았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고비가 많고 앞을 봐도 뒤를 보게 되지 않대요. 저는 그걸 한 가지 하는 비결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채찍이 삼주요 다 절뚝이야. 어둠이 생기한 살짜리 무너뜨리고 해서 수도방으로 하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조건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이 40년 동안 느끼고 그 이 부족한 경우에 이까지 온 거예요.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해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이를 갖고 잘나가고, 뭐, 교인이 많고, 뭐, 아이고, 지역, 택도 없으면 안 돼. 오늘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완성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요수아에게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서 약속하기에 이런 약속을 덧붙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냥 천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보다 당신이 호수가인데 용기를 좀 말씀이 없다고 믿습니다. 말이 그렇지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까지 엉망생신이죠.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신다니 모든 걱정과 시름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죠. 모두 뭐 필요하겠어요. 무엇도 필요하겠어요. 요수아는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큰 능력이 보고 금지에서 배워온 사람입니다. 모세의 그 광야의 40년 생활 기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 200만 제사가 되었을 건데 먹을 것 하나 없이 마신 물 하나 없이 뭐 거처가 하나 없이 그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아멘. 오늘 시대에도 아무리 거친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넉넉하지 못하고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제가 목회할 한 자식이 너무 힘들었는데 갈수록 퇴사인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는 빨리 끝내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 어떻게 하죠? 가게 저도 힘들어 많이 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물러서지 마라. 기독교는 물러서는 게 없어요. 물러서는 자가 친구에 가서 분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사실 그 위대한 모세도요 천에 불받을 때 얼마나 주저했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냐? Who am I that I'm going to go Pharaoh to deliver my people from the bondage of Egypt? 내가 어떻게 말이 맞지요. 나는 이미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자라 보내셨어요. 내 나이가 벌써 80 아닙니까? 뭐 말이 되는 말이십니까? 이런 말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너희가 함께하라. 아멘. 그 이게 딱 끝난 후에 모세가 백성이 싹 다릅니다. 딱 이제는 운명이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다. 테러가 막혔다.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 제가 짧은 시간 더 이상 얘기가 설교하면 여기서 끝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총회 시작될 때 저도 같이 우리 방목사님과 몇 번과 같이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히겠죠. 말을 못하고 차마 후배들한테 말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12년 세월을 지나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는 너무 감격한 겁니다. 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도 용기 내시라는 겁니다. 거친 세상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결코 영성이 못되고 이시다. 실패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I will be with you라 하나님의 이 임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 역사가 우리 성총의 앞에 계속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기도합시다.